내 공이 흰 공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쳐야 될 텐데요.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칠때 두께, 회전, 당점, 스트로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대회전에서 이 대회전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전을 사용해서 얇게 치려다가 두껍게 맞는 두께 실수하는 것입니다. 무회전에 가까운 당점을 주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배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쳤을 때 운이 좋다면 뒤돌리기가 서겠지만 지금처럼 큐거리가 뒤돌리기를 칠수 있는 큐거리가 아닌 상태에 어려운 배치가 설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대쪽으로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데요. 이럴 때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뭐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내 공이 이렇게 돌아서 두 번째 포인트에 맞은 공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반대편 코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행 이동하면 이 정도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빨간 공을 맞고 내 공은 이 정도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출발한 공이 1, 2, 3로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야 됩니다. 3 쿠션을 조금이라도 남보다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궤적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궤적은 코너 출발 30포인트 맞고, 다음 쿠션의 가운데쯤 맞고, 20포인트 맞고, 이 코너로 가는 이 라인 하나 정도 외워두고 있으면 마침 그것을 응용하면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갔을 때20 포인트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겠구나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는 건이 방향에서는 무회전이면서도 매우 얇아야 되는데 어렵네요. 하단단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역회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역회전까지는 필요 없고, 4단 당점으로 매우 얇게 치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렵게 연속 득점을 했는데요 이런 앞돌리기 대회전에서 실수하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중대에서 3쿠션을 칠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행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줍니다. 그리고 노란 공에 오른쪽을 얇게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다가 대회전이니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간 세게 치게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치기 때문에 두께 실수가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른쪽 회전을 조금이라도 주고 멀리 보내기 위해서 세게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스코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상이 회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많이 일어나지만 비록 이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코너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두께만 가지고 비교적 얇은 두께를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회전을 주고 얇게 치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이 어떻게 되는지. 얇게 맞았으나 공은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짧아지냐 하면 얇게 맞았지만 회전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눕는 각도가 커지면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단쿠션에서 이쪽으로 눕는 각도가 커지지 않도록 무회전에 가까운 회전으로 치는 것이 대회전을 길게 만드는 데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게 치면 원 쿠션에 맞고 돌아올 때 반작용이 커져요. 대회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세게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방향으로 세게 치는 것은 첫 번째 쿠션에 맞고 돌아올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게 치면 반발도 커지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조금 더 힘있게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첫 번째 쿠션에 맞고 이쪽으로 올때 장애가 되는 힘도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게 치는 것이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게 친다는 것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 공의 당점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을 주지 않고 맞을 만큼의 힘으로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차라리 득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연속 득점할 만한 좋은 배치를 만난 것 같습니다. 5번 아프 시스템상 여기에 떨어지면 득점이 될 텐데, 여기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쿠션에 여기에 맞고, 두 번째 쿠션 여기에 맞고, 세 번째 쿠션 여기에 맞으면 이렇게 올 텐데,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를 조금 힘있게 쳐야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회전을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은 당점을 올리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전은 세시방의 원칙 두께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내 공과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란 공을 단 쿠션에 먼저 맞춰서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치는 게 키스 없이 안전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노란 공이 단 쿠션에 먼저 맞도록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점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요. 이 배치는 이렇게 코너를 돌리면 뒤돌리기로 이렇게 코너를 돌리면 30, 35, 40이기 때문에 길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노란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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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네요. 그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공에 옆 돌리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두께를 정확하게 쳐서 노란 공을 먼저, 내 공보다 먼저 돌아 나오도록 치는 방법도 있는데, 자, 한번 뒤돌리기 잘 쳐볼까요? 내 공이 느려지도록 두께가 정확해야 되고, 3번 장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즉 당쿠션 맞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당점과 스트로크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커요. 당점을 상단 당점을 주면 당쿠션에 맞고 일로 올때 상단 당점에 의해서 저쪽으로 향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휘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테이블 상태가 깨끗하거나 공이 미끄러우면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당점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주고 치면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졌을 때 이렇게 공이 휘면서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상단 당점의 효과 때문에 여기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고 여기서 직선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휘면서 점점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좀 억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쿠션에 붙은 공은 얇게 또는 하단 당점으로 쳐야 한다. 이렇게 공이 쿠션에 붙어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는 공도 붙어 있는 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조금만 두꺼운 두께가 맞더라도 이렇게 내 공이 휘면서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점을 너무 올리지 말고 확실하게 얇은 두께로 치거나 재밌는 배치가 나왔는데요. 이런 배치는 저 노란 공의 오른쪽 앞돌리기로 정확하게 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란 공의 왼쪽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 다만 연습을 통해서 적절한 당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처럼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은 얇게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 얇게 치기가 어려울 때는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게 좋습니다. 중심보다 아래 6시 방향 투팁 정도 뭐 원팁이어도 상관없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6시 방향 투팁 정도의 하단 당점으로 두께는 2분의, 1,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가 맞았죠? 이렇게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을 사용해버리면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가 맞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코너로 보내기 위한 3쿠션 지점을 알고 치세요 5 a 아프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자, 이런 대회전, 노란 공에 약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노란 공이 오른쪽을 맞고 내 공은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랬을 때, 5 a 아프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러면 코너로 와야 되기 때문에 3쿠션 지점은 여기 어딘가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기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Q를 이용하면 대충 아, 이 정도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목표 지점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죠. 어차피 빗볼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 이 근처로 보내기 위한 것은 볼 시스템을 알면 대략적인 두께와 회전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좀더 정확하게 3쿠션을 좀더잘 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배치에서는 5앤 u p 시스템과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해 내면 좀더 정확한 득점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상황인데 대회전이 앞돌리기 대회전뿐만 아니라 뒤돌리기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뒷겨치기 대회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전이라는 것은 원 쿠션, 투 쿠션, 적어도 4 쿠션, 5 쿠션이 형성된 다음에 득점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키스도 많이 나고 쿠션의 성질이나 공의 성질도 배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회전의 경우는 내용이 복잡한 것이 많다 보니까 메모의 필요성이 큽니다.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연습하다가 아차,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또 새롭게 연습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당구를 오래 치실 분들은 당구박사 앱 구입하셔서 메모하면서 자기의 당구노트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거리가 가까웠지만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에 따라 득점 확률이 높은 당점과 큐 스피드가 있어요. 거리를 바꿔가면서 연습하세요. 흰 공이 여기에 있을 때와 흰 공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반대편 단쿠션에 내 공이 붙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연습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바꿔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상단 당점으로 치면 매우 위험합니다. 출발할 때의 당점이 중단 또는 중하단으로 출발을 해야 대회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출발 당점은 중단으로 치겠습니다. 중단 무회전, 두께는 4분의 1 정도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두께 실수가 나옵니다. 얇은 두께가 맞았지만 내공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운동량이 증가하면서 노란공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배치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내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다섯 번 만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돌리기 대회전 이 배치는 반드시 흰 공의 위치를 가까운 곳 그리고 조금 먼곳 그리고 이렇게 먼 위치에 공을 두고 연습을 하시고요. 메모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당구 박사의 중대 3구 기본 기술 20개 6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신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